서핑 실내 훈련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 코어, 민첩성과 유연성, 그 다음에 패들링, 패들아웃, 그 다음에 테이크오프, 그 다음에 터닝, 그 다음에 로깅. 이제 이번에는 보드 컨트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드 컨트롤, 그러니까 보드를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조정을 해서 안전하게 서핑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보드 컨트롤이 안 됐을 때 일단은 파도 있는 구간에서 보드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은 위험 요소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보드 컨트롤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드 컨트롤은 두 가지 경우에 생각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 보드를 타지 않았을 때, 보드 위에 있지 않을 때에 보드 컨트롤 하는 것첫 번째. 그 다음에 보드 위에 타고 있을 때 보드 컨트롤 하는 것두 번째. 우선, 보드를 타지 않았을 때 보드 컨트롤은 처음에 이제 서핑을 하기 위해서 바다로 들어갈 때 낮은 데에서는 바로 보드를 타지는 않고 보드를 들고 들어가게 됩니다. 보드를 일단 들고 낮은 곳에서 파도가 들어오는 것과 보드가 수직이 되게 보드의 옆에 위치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거. 이게 일단 보드 컨트롤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보드를 낮은 바다에서, 파도가 있는 낮은 바다에서, 이렇게 놓쳤다 그러면은 신속하게 그 보드를, 잡아서 방향을 돌려서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 방향을 빨리 돌려서, 파도가 수직이 되게 일단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파도가 있는 구간 빨리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라인업에 빨리 나가서 라인업에 쉬는 게 훨씬 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도에 있는 구간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서로 부딪힐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서핑하는 사람이 많은 여름철에는 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도를 타고 오다가 이제 다 타고 나서 내렸을 때, 역시 내리자마자, 물론 이제 앉아서 보드를 붙잡고 내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는, 뒤로 이렇게 몸으로 내리든지, 아니면 옆으로 내리든지, 이런 동작을 취하면서 보드를 잡을 겨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내가 내렸을 때는 보드는 앞으로 쭉 나가게 됩니다. 그때, 신속하게 보드를 미시를 잡아당겨서 보드를 돌려서 역시 조금 여유를, 만약에 낮은 곳이라면 약간의 여유를 두고 숨고르기를 하고 이제 빨리 패들링 아웃해서 나가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테이크오프를 하고 파도를 딱 타려고 했는데 파도에 밀려서 뒤집어졌다. 자, 이때 상황은 상당히 신속성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왜 신속성을 요하냐면, 일단은, 내가 파도를 탄 곳은 다른 서퍼들도 파도를 타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서퍼가 주위에 있을 수가 있고, 파도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세트 파도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다음 파도를 바로 옆에서 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파도의 피리어드가, 예를 들어서 6초다 그러면은, 내가 넘어졌을 때 6초가 지나면 또 파도가 와가지고 나를 덮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성을 요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파도 스웰이 있는 구간에서. 스웰이 있는 구간에서 만약에 자꾸 넘어진다 그러면은 좀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부드러운 파도 쪽으로 가서 서핑을 하는 게 낫습니다. 무리하게 서핑을 하다 보면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서퍼들에게도 방해가 될 확률이 큽니다. 자, 일단 넘어졌다 그러면은 우선은 내가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보드가 파도가 오는 곳에 보드가 있다 그러면은 빨리 내가 보드를 밀어내고 아니면은 밀거나 아니면 방향을 틀어서 보드를 옆으로 위치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위치하게 하거나 아니면 파도가 오는 타이밍이 뭐 예를 들어서 3, 4초가 남았다 그러면은 신속하게 파도 방향으로 보드를 틀고 올라가서 뭐 파도를 넘는다거나 아니면은 파도가 더 크다 그러면은 보드를 밀어내고 보드를 밀어내고 리시가 발에 제대로 걸리지 않거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리시가 발에 막 칭칭 걸려 있다거나 그러면 발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발가락 부분 같은 경우 더 위험하고 일단은 그래서 파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신속하게 보드를 돌려서 라인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속해서 파도에 밀리고 있다 그러면은 체력적으로 많이 지칠 수도 있고 파도가 큰 파도가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은 좀 그대로 보드 위에 엎드려서 중심을 잡아가면서 글라이딩을 해서 해변으로 나와서 좀 쉬었다가 다시 나한테 맞는 파도를 타기 위해서 패들아웃에서 나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조건 서핑만 하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 체력적으로 크게 소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보드를 타지 않았을 때 보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더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간략하게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보드에 탔을 때 처음에 패들아웃 할 때는 패들링에서 엎드려서 이제 패들링에서 갈 때의 보드 컨트롤 그 다음에 이제 테이크오프에서 일어났을 때의 보드 컨트롤 이 부분인데 이거는 앞부분에서 이제 패들링과 패들아웃에서 이제 계속 연습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보드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닝을 잘 하게 되면 터닝 역시 서핑의 기술이기도 하지만 앞에 오는 서퍼라든지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뭐 줄이라든지 이런 장애물이 있거나 아니면 뭐 부유물이 있다거나 이럴 때 그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동작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터닝 연습 자체가 보드 컨트롤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보드 컨트롤을 단지 터닝 같은 서핑의 기술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보드 컨트롤은 내가 안전하게 서핑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드 컨트롤을 잘 하는 거에 일단 목표를 두고 서핑을 계속 해나가야 안전하게 서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과 내가 안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면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서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안전하게 서핑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드 컨트롤에 일단은 집중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드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타이밍입니다. 경험이 좀 있어야 타이밍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고 일단은 인지력을 가지고 있어야 타이밍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뛰어내렸을 때 보드가 얼마만큼 앞으로 나갈 것인가 그런 타이밍을 잘 알아야 앞에 사람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뭐 예를 들어 자동차가 달릴 때 자동차 간격을 유지하듯이 서퍼도 그 간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가까이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절대로 몸만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드가 파도를 타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뛰어내리냐 보드에서 보드를 붙잡고 보드를 레일을 안고 뛰어내리거나 아니면은 뒤쪽에서 주저앉거나 해가지고 보드를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상대방에게 부딪히지 않게 뛰어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훈련, 보드 컨트롤에 대한 훈련이
상당히 서핑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안전하게 서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드 컨트롤을 훈련 중에서는 민첩성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한데, 민첩성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물에서 뛰어내렸을 때의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몸 동작들, 예를 들어서 엎드렸다가 뭐 달리기를 한다거나 그런 어떤 동작을 연습을 해서 나름 신속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을 하면 그것이 보드 컨트롤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챗 GPT를 통해서 서핑할 때 보드 컨트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보드 컨트롤은 부상 방지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서핑을 잘하는 기술 중에 보드 컨트롤이 들어가지만, 보드 컨트롤이 안될 때에 부상, 쉽게 말하면 충돌의 위험이 많습니다. 서핑은 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에 대한 친숙성만 있다면 보드에 부딪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보드에 부딪히는 것, 특히 보드의 끝부분 또는 핀, 이런 부분에 부딪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핑을 시작해서 서핑을 배우는 사람은 보드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을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보드 컨트롤 할수 있는 훈련 자체가 바로 서핑 실력을 높이는 기술이기도 하고, 안전하게 서핑을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드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파도를 거기에 맞춰서 선택해서 탈수 있는, 파도와 서핑 장소를 선택해서 탈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챗GPT에서 말하는 보드 컨트롤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보드 컨트롤을 향상시키는 것은 당신의 어떤 퍼포먼스, 동작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의 어떤 경험들을 경험들, 동작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고, 여기에 보드 컨트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좋은 정보가 있는데, 보면 균형을 마스터하라, 그 다음에 효과적인 패드를 해라, 올바르게 위치해라, 팝업, 테이크오프를 연습해라, 보드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해라. 다리를 강화해라. 다양한 형태의 파도를 타봐라. 보드 크기, 모양에 대해서 충분히 실험을 해봐라. 트라이를 해봐라. 뭐, 그 외에도 있을 텐데, 우선 균형을 마스터하라. 균형이라는 것은 서핑에서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요가, 필라테스, 밸런스 보드를 연습을 하면 코어를 강화시킬 수 있고 보드에서의 안정감을 향상시켜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밸런스를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효과적인 패들은 더 많은 파도를 잡을 수 있게 하고 보드에서의 컨트롤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강한 패들 테크닉을 개발을 합니다. 팔과 어깨, 보드의 일직선상에 몸을 유지하는 동안에 팔과 어깨를 사용해서 강한 패들링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세요. 패들을 효과적으로 해라. 오른 위치에 위치해라. 파도 위에서 당신이 어떤 위치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것을 관찰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그리고 경험 있는 서퍼가 하는 것을 관찰하고 파도의 어떤 다이나믹한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세요. 파도가 더 좋은 컨트롤, 조정과 당신의 서핑, 라이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더 좋은 곳에 위치한 피크 부분이 있을 때, 피크에 있을 때 스위스팟이라고 하는데 그 스위스팟에서 당신의 몸을 위치하면 좋아요. 팝업을 연습하세요. 부드럽고 아주 매끄러운 팝업 동작은 당신이 빨리 당신의 발을 위치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면서 컨트롤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땅에서 팝업을 연습을 하세요. 흐름이나 속도에 집중하면서 땅에서도 육지에서도 팝업을 연습하세요. 움직임을 그려보면서 점차로 그 동작을 물에서도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보드에 대한 지식. 보드와 함께 친해지면서 물에서의 시간을 보내세요. 보드에서 쓰는 연습을 하고 또 무게를 변화를 시켜주면서 서는 연습을 하고 모래나 잔디에서 보드에서의 동작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은 근육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당신이 서핑을 하는 동안 보드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향상시켜줍니다. 발의 힘을 기르세요. 강한 발의 근육은 안정성을 제공을 해주고 서핑하는 동안에 안정성과 힘을 제공을 해줍니다. 스쿼트 런지, 종아리 올리기 같은 맨몸 운동을 하면서 발의 힘을 키우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다양한 파도를 타보세요. 보드 컨트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파도를 탐으로써 당신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각각의 파도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을 해줄 겁니다. 다른 상황에서의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당신은 더 유용한 스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발할 수 있습니다. 보드 크기나 형태를 실험해 보세요. 다양한 보드는
다른 조종할 수 있는 특징을 제공을 하는데, 다양한 당신의 스타일에 맞는 보드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크기 또는 모양의 그 보드를 시도하는 걸 고려해 보세요. 이것이 보드 컨트롤에 도움이 됩니다. 전문 서퍼를 잘 관찰하세요. 훌륭한 서퍼, 솜씨 좋은 서퍼의 영상들을 보고 그들의 기술을 관찰을 해보세요. 그들이 보드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를 주의 집중하고 그들이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들이 서핑을 할 때에 하는 동작들을 세밀한 동작들을 관찰을 하세요. 정기적으로 물에서 서핑을 하세요. 꾸준함이 열쇠입니다. 더 많이 물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보드 컨트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많이 종종 서핑을 하세요. 짧은 시간에 서핑을 한다고 해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보드 컨트롤을 향상시키는 것은 시간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헌신하고 인내하고 더 나은 서퍼가 되는 과정을 즐기세요. 이렇게 보드 컨트롤에 대한 부분을 ChatGPT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보드 컨트롤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드를 타지 않았을 때. 자, 일단은 아웃 오브 보드, 아웃 오브 보드인 상태, 그 다음에 온더 보드, 보드 위에 있는 상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드를 타지 않았을 때는 처음에 해변에서 패들아웃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 어떤 구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서핑을 하다가 이제 끝나고 마무리돼서 다시 패들아웃 하기 위한 어떤 중간 동작, 아니면은 와이프 아웃 돼 가지고 떨어졌을 때 보드 이탈하는 그 상황. 요게 이제 보드를 타지 않았을 때의 상황인데, 보드를 타지 않았을 때의 상황은 주로 파도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드를 타지 않았을 때 보드 컨트롤하는 것은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전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드를 타지 않았을 때가 더 신속하게 보드 컨트롤을 해야 되고 보드 컨트롤을 할수 있는 요령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드에 탔을 때, 자, 엎드려서 패들링 하면서 타든지, 패들 아웃 할 때, 그 다음에 보드에서 서핑을 할 때, 무게중심을 얼만큼 잘 잡고, 움직임을 조정하면서 방향전환을 잘 하느냐, 이런 부분도 역시 중요합니다. 두 가지 다, 충돌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서핑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